천안 동은교회가 미자립교회 노년부를 초청해 동계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 노년부를 위해 마련됐고, 천안 동은교회가 지난 13년 동안 펼쳐온 노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과 성경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년부에서는 성경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또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어진 실버 블레싱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최병국 목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노년부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